강한 습성을 지닌 찬다랑어. 먹이사슬의 제일 윗부분에 있는 포식자로 새우나 멸치, 고등어 등을 주로 먹는다. 이 참다랑어들은 어린 자연산들을 포획하여 양식에 맞도록 적응 훈련시킨 것이다. 아직 인공종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2009년도에 제주시와 그 다음에 제주시 소속인 추자도 체납기 여선조합회와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작년에 종묘를 포획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종묘 자체를 자연산을 가축화시키는 순축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들을 또 수송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개발했고 그 다음에 외해 수준 가두리에 입식하는 모든 것이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다 시도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 참다랑어들은 우리나라 외해 참다랑어 양식의 성패를 좌우하는 귀중한 자원들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이 참다랑어들이 있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09년 추자도 인근 바다. 어린 참다랑어가 잡힌다는 소식에 체납기 어선들이 바다로 향했다. 사실 자연산 참다랑어를 포획해 인공으로 키우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다. 어민들 사이에서도 참다랑어는 회유성이 강해 사람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에도 자연산을 양식으로 키우는 데 생존율은 약 60%다. 총 8척에 비해서 한 달 동안 잡은 어린 참다랑어는 총 833마리. 우리나라 참다랑어 외 양식에 종류가 확보된 것이었다. 앞으로 미래 양식으로 해서는 청정 영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로 양식장을 옮겼을 때 과연 어떤 어종이 맞을 것이냐, 적합할 것이냐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저 1단계로 저희들은 고등어에 대해서 참다랑어 유사한 회성, 강한 회성 어종이기 때문에 고등어에 대해서 실증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고등어는 참다랑어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바다를 떠나 먹이를 따라 먼 바다로 이동하며 살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는 고도 회유성 어종이다. 따라서 고등어 외해 양식은 참다랑어 외해 양식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다면 외해 양식이란 어떤 것일까? 먼저 외해 수준 가두리는 가두리 모양부터 다르다. 해류의 영향을 가능한 적게 받도록 마름모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가두리 중간에는 유압식 기둥이 있어 물고기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에 앵커를 만들어 고정시켰다. 양식이지만 바다의 자연 그대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외해 가두리 양식장. 하지만 외해 양식은 양식 가두리가 먼 바다에 있어 먹이 주기와 관리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왜 외해에서 양식을 하는 걸까? 외해 양식이 참 탄생한 게 그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분이라든가 그다음 사료 찌꺼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축적됐을 때 이렇게 오염이 다시 또 재생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오염이라든가 그다음 내만의 그 자정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거를 외해에서 이 물고기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외해 양식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덜 받게 된다. 2003년 매미 태풍으로 4만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는 3천억 원에 달했다. 적재로 인한 피해도 매년 천억 원 이상. 하지만 외해 깊은 바닷속 양식장은 태풍의 피해가 미치지 않고 빠른 조류의 흐름으로 적조 생물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바다와 같은 환경을 물고기들에게 줄 수 있다. 2년간 외해에서 성장한 고등어들. 연구팀들은 이 고등어들이 산란할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 성장도 검사를 실시했다. 성장도 검사는 크게 크기와 무게, 혈액 검사를 통해 산란이 가능한 성어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고등어의 산란 시기와 습성 파악과 함께 알에 대한 특성도 연구됐다. 내만 양식장이 아닌 깊은 바닷속에 산란한 알을 채집하는 것이라 알의 특성에 맞는 준비가 필요했다. 알에는 유구라고 그 기름 덩어리가 좀 있어서 그것에 힘에 의해서 살짝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상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 뜨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유집되게끔 만든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조류 흐름이 동에서 서로 있으면은 서쪽에 그거를 설치하고 이 설치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 그물 자체가 살짝 그 위로 뜨게 만들어서 그 알의 부상력과 조류의 흐름과 이런 걸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한 거고요. 내만 가두리의 경우에는 양식장 표면에 물을 떠서 알을 받지만 외해 수중 가두리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꼬아내낸 것이 산란용 망이다. 외해 수중 가두리 그물 밖으로 나오는 알을 망에서 모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채취한 알들이 인공수정과 부화의 과정을 무사히 거쳐 치어를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외해 고등어 양식이 완전히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